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제가 3일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무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은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댓글들을 읽고 짧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출발해볼게요. 렛츠고! 이 글이 제 커뮤니티에 남겼던 글인데 댓글도 80개가 달렸네요.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댓글부터 옳지 못한 댓글이 달렸어요. 저 아세요? 라고 하시는데 추천수는 왜 이렇게 높죠 이거? 아무튼 넘어갈게요. 정상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진행해볼게요.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같은 개발용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 일반 컴퓨터와의 차이점, 각각의 개발용 컴퓨터를 비교해주세요. 아직까지는 아두이노랑 라즈베리파이를 다룰 계획은 없지만 뭐 영상 확장자나 사진 확장자 혹은 음악 파일 확장자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곧 준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관리편이 필요합니다. 좋은 카메라를 쓰시면 됩니다. 원래 직업이 뭐예요? 혹시 대학생이면 원래 직업이 뭔가요? 혹시 대학생이면 나중에 무슨 일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은 풀타임 유튜버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도 지금 직업과 관련된 직업을 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은 학생이 해야 할 일. 딱히 지금 학생으로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늦은 건 아니에요. 대학교에서도 코딩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물론 친구들 중에 코딩을 진짜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은 이 학년이 넘어갈수록 결국 비슷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뭐 물론 코딩을 선행학습을 하신다면은 대학교 가서 초반에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가성비 좋은 조립 데스크탑을 추천하는지, 지금 노트북이냐 데스크탑이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조립 데스크탑 PC에서 자꾸 이 게임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자기의 사이클을 따라서 뭐 집에서 코딩하는 일이 많다면은 PC를 저는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 많겠다 싶으면 노트북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한국에 있는 대학교 컴공 2학년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무언가를 하기에 가장 시간이 많이 남는 시기가 대학생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가 끝나고 이제 직업을 갔던가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던가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질 않아요. 가장 시간이 많이 남는 때는 당연히 대학생일 때입니다. 이때 꼭 웹사이트든 앱이든 게임이든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신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실패하든 성공하든 꼭 한번 구현해보셔서 시장에 낼 걸 추천드립니다. 대학생 때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시간도 유동적이고요. 꼭 무언가 하나 개발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험 경력들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컴퓨터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됐다거나. 이 첫 번째는 얘기를 드리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드릴게요. 그리고 진로를 정하고 힘들었을 때 극복했는지 이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컴퓨터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든지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힘들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슬럼프라고 하죠. 아, 내가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진짜 행복한가? 저도 가끔씩 공부를 하다가 아, 정말 힘들다라는 시간이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엄청 좋아해요. 슈퍼카도 엄청 좋아하고요. 저는 그래서 대학교 때 제가 목표를 정해놓은 게 아우디 R8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바탕화면을 아우디 R8으로 해놓고 슬럼프에 빠졌을 때, 공부하기 싫을 때, 하지만 억지로 해야 될 때 유튜브 가서 R8에 시동 켰을 때 배기음을 한번 듣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성공을 해서 내가 그 시동을 걸 때를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욕을 한번 하고 난 나중에 무조건 R8을 뽑겠다, 시동을 걸겠다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한 일주일 동안 의욕이 또 생겨요. 그럼 의욕이 또 없어지면은 유튜브 가서 다른 차 영상을 한번 보고요. 그거를 이루려면은 지금 고생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전 극복을 했습니다. 건희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곧 30살, 29살입니다. 컴퓨터의 조립법과 각 부품의 성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부분, 이건 제가 네트워크 장비를 다룰 때 같이 다룰 것 같아요. 한국 경제 상황과 이에 영향받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건희님, 제가 들어오면서 C언어를 배우게 됐는데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제가 6월 안에 꼭 C언어, 파이썬, 자바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아주 쉽게 C언어에 대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책으로 공부 중입니다. 온라인 대학교 과정으로 제대로 된 코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간단해요. MOOC라고 하죠. 이제 온라인 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건데 뭐 콜세라라든지 다양한 컴퓨터와 관련된 MOOC가 많아요. 당장 유튜브만 하더라도 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한 코스를 쭉 연재해주시는 동영상도 많아요.
찾아보시면은 좋은 강의 자료가 많을 겁니다. 통신 과정을 이해하고 싶어요. 제가 IP, 뭐 VPN, 토르 영상으로 그 인터넷에 관련된 토픽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HTTP 통신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었죠.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은 한번 잘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했다면 어떤 걸 공부해야 할까요? 제 목표는 실용적인 앱 하나 만들기. 글쎄요,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공부를 한 다음에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은 진짜 바로 실용적인 앱 하나를 만들기에 돌입하면서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배우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만 하고 앱을 만들기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공부 반, 실용적인 앱 만들기 반, 뭐 이렇게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딥러닝,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은 딥러닝,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이런 버즈워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단어들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리뷰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제가 이 IT 업계에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신형 태블릿이나 핸드폰이 있으면 리뷰하면은 기술이 얼마나 좋은 게 나왔나 같은 걸 보면은 좋은 영상이 될 수 있겠죠?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는 와이파이가 있는데 안 되다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이거는 저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코딩은 내가 생각하는 거를 컴퓨터의 언어로 바꿔서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HTTP와 같이 같은 섹션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건희님 무슨 인터넷 쓰는지. 저는 KT. 건희야, 결혼은 언제 하냐? 글쎄요, 결혼을 하신 것 같은데 결혼 생활이 어떤지 저한테 들려주시면은 그걸 보고 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만드실 때 PPT 쓰시나요? 너무 깔끔한데 동영상 제작 과정 좀 알려줄 수 있나요? PPT를 쓰는데 사실 PPT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엘리멘트를 포토샵으로 작업해서 직접 프리미어 CC에 붙여넣습니다. 제작 과정도 많은 부분이 궁금해하신다면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N3회 이상의 정수일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에 다녀보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 지인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고지 식을 할 때 식하면서 바람 소리를 제가 효과음을 넣었습니다. 근데 식하고 바람 소리랑 겹치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식을 포기하고 바람 소리를 살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 지인들 중에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전화를 해서 제가 자세한 정보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이 코딩에 쉽게 흥미를 붙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오류를 해결하고 컴파일 했을 때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면은 그때 얻는 희열 때문에 저는 코딩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걸 봤을 때 그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코드로 잘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 주변에 정말 코딩을 잘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문제를 보면은 그거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제일 안 좋은 방법부터 제일 좋은 방법까지. 물론 똑똑한 사람들은 이 문제를 겪어봤었을 테니까 제일 좋은 알고리즘을 작성하기 시작할 테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단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뭐 브루트 포스부터 시작해서 최적화를 하여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타임 컴플렉시티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일단 가장 쉬운 직관적인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뭐 자료 구조를 써서 최적화를 하면은 뭐 좋은 코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 중에 제 긴 시간을 필요한 질문들을 말고는 대부분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커뮤니티에 답글이 달린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 말고도 다양한 영상에 달리는 질문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어떤 영상이든 궁금한 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